그 영승차 시간은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. 똑같은 시간에 가는 거야. 근데 지금까지는 뭐 영승차를 성차를 모시고 가면 길은 열어주었어. 그래서 영승차를 할 수 있게 했었는데 내가 거기 당도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신부님들과 활동가들은 도착을 시키고 있더라고. 그래서 영승체는 할 수 있게 했겠지 했는데 마치 그 레미콘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레미콘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. 그래서 난 유달리 그 성체를 모시고 있다는 표시로 그 성체를 높이 들어 올렸지.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외쳤고 성체라고 외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이치고 그 성체를 부러지게 하고 부러진 성체가 땅에 떨어지고 이 성체가 그렇게 된다는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일이야. 나 신부 46년인데 그런 일 당해보지는 간혹 옛날 성당에 이렇게 마루잖아. 그러면 이제 솔경이 같은 데 있어가지고 번거롭게 성체가 굴로 떨어지는 수가 있어. 그럼 마루를 뜯어서라서 그 성체를 다시 모신다고. 근데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면 우선 강원 주변에 오셔야 돼요. 또 이것이 널리 널리 알려져가지고 다른 주교님들까지도 알려져 있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도 현장을 지켜야겠다 하는 거고 우리는 경찰들은 이거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사가 사업장 정문에서 진행되는 건 불법이다 해서 해군 쪽에서는 경고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눈으로는 불법으로 보이겠지. 우리는 엄연히 미사야. 근데 그 미사가 현행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 처벌받을 각오로 하는 거야. 그러면은 불법이라 해서 소환을 해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또 경고 방송을 해도 한 번, 두 번이지. 그냥 미사 때 내내 경고 방송한다면 미사를 장애하는 것밖에 안 돼. 응? 이게 무슨 식보냐, 이거. 아, 법대로 하라, 이거야. 우리는 우리의 종교 행사로서, 하는 것이 너희들 법대로 하라, 이거야. 근데, 너는 법대로 하지도 않고, 그렇게 저렇게 물리적으로, 힘으로. 응? 그래서 그런, 힘으로 해결하는 그 연장성이 바로 성체 모독까지 온 거예요. 성체 훼손까지 온 거예요. 용납할 수 없죠. 이게 다 이 강정의 이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주민 이 활동가들을 어떻게 다루었느냐가 이런 결과를 낸 거예요. 한번 싸워봐야죠. 광경의